따뜻한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. 신선은 주문 잘 받았는데, 네. 그치? 처음에 저희들이 2019년 3월 15일 날 오픈했거든요. 이 바리스타 직원들이 학교 전공과에서 바리스타실에서 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인데 아무래도 교육 받는 거랑 이 실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고 눈치도 좀 많이 보고요. 목소리도 너무 작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 적응하는 게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.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너무 잘해요. 손님들이랑 얘기할 때가 제일 재미있습니다. 근처에서 사실 장애인분들을 접해볼 그런 여건이 잘 안 됐었는데 여기 많이 이용하면서 접해보니까 장애라는 거를 진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와보니까 전혀 그런 차이를 못 느끼고 오히려 종류도 많고 메뉴도 맛있고 저는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학생발대고 종이랑 이제 꽂아드리지는 고마워. 아, 다 좋네. 아, 행복해? 일 안 힘들어? 그냥 뭐 배움만 하는 그것만 하다가 여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범위들이 많아졌어요. 뭐 욕을 마치고 집에 혼자서 걸어가면서 지가 사고 싶은 거 사러 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기도 하고 하는 이제 일반 뭐 버스도 자기가 스스로 타고 다니고 하는 행동 하나가 많이 컸어요. 여기가 아니었으면 그런 행동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현재 장애인 바리스타가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좀 어설프고 좀 느린 감은 있어요. 예쁘게 봐주시고 또 저희 카페 음료가 다 맛있다고 소문이 났거든요. 그래 많이들 와주셔서 음료도 드셔주시고 저희 장애인 바리스타들에게 잘한다고 격려 한번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카페 커피 드시러 많이 안녕. 오세요.